예선이 복화 2-17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음식. 어떤 형태에 대해서 배웠죠. 맞습니까? 형태와 음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태와 음식. 됐습니까? 자, 먼저 문장 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건 동그라미예요. That's a circle. 그렇죠. 서클 어떻게 써요? C-I-R-C-L-E. 그렇죠. C가 두 번 나오는데 얘는 S가 된 거예요. C가 스크인데요. 두 가지 소리. 스크. 얘는 S-R. S-R. 그 다음에 얘가 클 됐네요. 됐습니까? That's a circle. 오케이. Circle 잘 익혔고요. That's a circle. 저거 circle이야. 계속해서 저것은 삼각형이에요. That's a triangle. 오케이, 그래서 that's a triangle 어떻게 써요? S-T-R-I-A-N-T-L-E. 오케이, 이거라고요? 아니요, S 빼고요. 그렇죠, 스트라이앵글이 아니고요, 트라이앵글이죠. 여기까지 아이고. 몇 가지 소리가? 트라이죠. 아이가 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라이 그 다음에 에응글 트라이앵글. 오케이. That's a triangle. 계속해서 저것은 직사각형이에요. That's a rectangle. Rectangle 어떻게 씁니까? T T T A 이렇게 생긴 건지 눈치챘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게 아니고요. 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렉탱글이지 렉탱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가 에 소리 냈습니다. 어에 이, rectangle.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직사각형이에요.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그 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마지막 저것은 별 모양이에요. That's a star. 그렇죠. That's a star. 어떻게 써요? S-T-A-R. That's a star.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얘기합니다. 저것은 피자예요. That's a pizza. 그렇죠. That's a pizza. Pizza 어떻게 써요? P-I-G-G-A.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수프라 그러네요. 저것은 국이에요. That's a soup. That's a soup. soup 어떻게 씁니까? S-O-U-P. 그렇죠. 오케이. 우리 학원 이름이 여기 들어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a soup. 저건 쿠키예요. That's a cookie. 저, that's a cookie 어떻게 써요? C-O-O-K-I-E. 저,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그 다음에 저것은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다. That's a soda. 그렇죠. 소다 어떻게 써요? S-O-D-A. 그렇죠. That's a soda. 오케이. 문장에 나오지 않은 거 있나? 정사각형. 정사각형 뭐예요? 정사각형. 뭐라고요? 정사각형이란 뜻도 있고 광장이란 뜻도 있고 제곱이란 뜻도 있고 뭐 뭐죠? 기억이 안 난다. Square. 뭐라고요? Square. Square 어떻게 쓸까요? H-O-K-L H-O 아니 S
K. W. E. A. A. I. K. Square. 뭐 보고 썼군요. 그렇죠? 아닙니까?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Square. 그러면 Q는 항상 U랑 같이 Q되고 그 다음에 A R 뭔가 좀 서전하네요. Square. 알겠습니까? Square. 그 다음에 감자칩도 나왔네요. 감자칩은 Chips 쓰는 법? A, P, S. 어, 챕스야, 챕스? 이요. 챕스야, 챕스? 칩스라니까요, 칩스? 오케이. 그래서 급하게 하느라 많이 틀렸네요. 스퀘어, 칩스, 피자, 렉탱글, 트라이앵글. 그래서 렉탱글, A가 아니고 E였고요. 스퀘어 칩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